오, 나왔다. 우와. 이거는 자연산 참깨고요. 여기서 나오거든요.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? 김에다 밥을 나가고 야채. 야채 나가고 드시면 맛있습니다. 밥을 더 주셔야 될 것 같다. 선배님 저랑 반땅해요. 아니, 밥을 두 개 더 달라고. 밥을 두 개 더 달라고 그래. 두 개 더. 밥을 두 개 더 주세요. 아, 또 먹게 되네요. 참, 나 정말 이게. 이렇게. 이렇게. 뭐 맛이 어때? 약간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저런 간장게장 이런 맛이 아니에요. 나는 민물은 별로 안 좋아해. 애들도 명수하고 나하고 되게 비슷하다. 아니야 이거. 이것 좀 봐봐 여기 안에. 와 뭐야? 알이 차 있어. 지금 누가 네가 지금 누구 챙길 입장이 아니야. 너 먹어. 그 어른이잖아요. 잘해야 돼. 너무 맛있다. 야, 어떤 게장보다 제일 맛있다. 진짜. 지금 어. 그래도 맛있다. 한번 먹어보자. 이상하네. 나는 왜 베트남 냄새가 나지? 한번 먹어볼게요. 농담 아니고.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.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. 이거 응? 약간 베트남 베트남 냄새 안 나요? 베트남 냄새 약간 향신료 냄새 나죠. 아니 이상한 게 나는 난 이상한 게 베트남 냄새가 나. 나도. 베트남 스멜이 뭐지? 약간 뭔지 알 것 같아. 일반적인 간장게장이 아니라 숯불 구이 뭐 약간 그런 거 숯불 바베큐 약간 그런 맛이 나. 아 굉장히 내 맛은 않는 것 같아. 안 맞아? 어, 난 솔직히 그게 맛있는데 미친 듯이 먹고 싶고 이 생각은 없어. 그냥 아 근데 먹긴 먹어. 맛있어. 아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요? 아니 먹긴 먹는데 어 막 미치겠어. 막 그 정도 아니야. 간장이 이 간장을 싸가고 싶어. 그래서 뭐에 다 찍어 먹고 싶어. 밥 먹을 때 계란 반도 후라이. 간장이 이게 소스 너무 맛있다. 근데 확실한 건 간장 진짜 맛있다. 간장도 한 12가지인가 들어가요. 이게 아. 끓여서 이거 하려면은요 산미를 숙성을 시켜요. 그래갖고 양념을 해서 바로 오시는 대로 야채를 넣어서 이제 드립니다. 게장에 양파가 좀 많이 들어가네요, 그죠? 예, 예. 그러니까 많이 안 들어가. 그러니까 좀, 좀 달달하고. 예. 어. 이거 아깝다. 얼마 맛있을까요? 참깨가 민물게는 작잖아요. 응. 그 알을 막 먹겠다고 그냥 막 안을 막 후배 파잖아, 지금 누나가 지금. 봐봐. 너 진짜 찬 게 왜 안 해줘, 진짜. 네. 지쳐, 진짜.
아니 근데 사연 언니 아까 여기 앞에서 아, 나는 개 같은 건 진짜 별로고 이런 거는 민물에서 나는 거는 몸 뜨신다고. 그렇죠. 맛있다. 아, 나 별로 안 좋아했는데 너무 좋아해. 이 입맛에 좀 맞으신가요? 너무 맛있어. 네 뭐라고? 너무 맛있어. 아, 너무 맛있어. 신기하다. 와 진짜 담백한 향 난다. 너무 나왔다. 네, 평생이 왔습니다. 아우 네. 청국장을 자, 아, 주로 하는 곳인데 냄새가 아주 심하진 않네요. 이 안에. 네. 어, 청국장 기가 막히네. 와, 장난 아니야. 오. 청국장 기가 막히네. 와. 아, 좋다. 밥 하나만 더 주세요. 어, 청국장 너무 맛있는데? 청국장 깊이가 우리가 익히 먹던 막 강하고 센 맛이 없고 정확히 맛있는 장점만 살렸어. 이모님 청국장은 어떻게 만들어요? 저희 집에서요 콩을 심어요. 콩을 심어갖고 압력솥에다가 두 번 떼갖고는 이것을 이틀 밤 재워갖고 띄워요. 근데 저희는 냄새가 많이 안 나게 띄워요. 맞아요. 제가요. 아 어, 맛있다 이게. 아. 대박. 이거는 초보자들도 먹을 수 있는 청국장이야. 어, 맞아. 그 정도. 아, 근데 청국장이랑 참기름 되게 잘 어울린다. 그렇게 잘 어울리지? 이 참게 양념이 완전 세니까 오히려 청국장이 되게 슴슴하게 어, 맞아, 맞아. 계란국 먹는 것처럼 약간 김치볶음밥의 계란국처럼 그냥 된장국 같은 어, 그런 역할을 해 지금. 먹고 청국장 딱 마법지사 청국장 살 것 같아요. 이게 짜지가 않고 담백하니까 이 약간 짭조름함을 잡아줘. 이 맛이에요. 누나, 이 누나 아주 어, 배고팠네. 어? 이 누나 배고파서 오늘 많이 드시네. 야, 이거. 이모님 청국장 맛있네요. 아, 감사해요. 즐겨봐. 2채널.